중앙근린, 삼천리, 성광 뭐 이런 애들이 언제 한양가가 풀리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세방 뭐 이런 일들은 옛날에도 신라덴도 그랬고 헬릭 스미스도 그랬고 이런 사례는 되게 많았어요. 근데 얘네들이 한양가가 풀리는 날이 이때 한양가였나? 한가까지 안 갔었네요. 안 갔었고 아무튼 얘네 지금 한가 간 종목들이 매도 물량이 지금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얘네들 한가가 풀린 날 지수가 기술적 반등이라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